저도 할 말 있어요. 돌아오는 수요일 다들 시간 비워주세요. 응? 수요일? 아, 그날은 나 윤 회장님하고 골프 약속이 있는데. 아, 저도 가게 식구들에게 야유회 가기로 했는데요. 나도 안 돼. 생일 파티 초대받았어. 저도요. 아, 오케이. 다 취소했어요. 아, 어, 뭐야. 야, 왜요? 그날이 무슨 날인데요? 너의 결혼식? 네. 결혼이야? 예? 아, 제발 좀. 어머니 마음대로 이리저리 휘두르지 좀 마세요. 어머? 누가 휘둘러? 네가 안 됐잖아, 결혼. 졸업하고 한다니까요. 그게 언제니? 레지던트하고 인턴하고 군대도 가야 되잖아. 자꾸 미루면 뭐해. 이쁠 때 하루라도 빨리 해. 응?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나 생일 파티. 스톱! 더 이상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요. 예식장 잡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날 다들 풀로 비우고 내일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세요. 제가 너무 제멋대로 한 건가요? 아닙니다. 어차피 같이 사는데 기왕이면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게 남들 보기에도 더 좋겠더라고요. 아, 예. 아, 사실 저도 그게 좀 마음에 걸렸었는데 고맙습니다, 여러분으로. 아, 근데 왜요? 표정이 안 좋으세요. 아, 아닙니다. 좋습니다. 저분도 그냥 이 뭐부터 어떻게 할지 몰라서. 어머, 할 게 뭐 있어요. 같이 사는데 새로 살 것도 없고 식장도 잡았고 드레스하고 반지만 하면 돼요. 아이, 그래도 다음 주 수요일? 응. 와, 진짜 생조 어머니 추진력은 알아줘야 돼. 그러게. 설마 사고 친 건 아니야? 야, 사고는? 봉준구도 알아? 응, 아빠가 얘기했대. 그래서 저렇게 힘이 하나도 없구나. 무리와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야, 너 드레스는 맞췄어? 반지도 사야지. 이제 해야지. 바빠. 어서. 사장님. 야, 맛있게 줘야 해. 맛 먹어. 어, 야, 니네 집이잖아. 니가 말해. 사장님. 지금 외국이 났어. 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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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이. 땡큐. 하야, 네가 주문님 받아 빨리. 내가? 아, 나 영어 못해. 아, 그래도 너 대학생이잖아. 아, 빨리. 하이. 하이. How are you? 나 국수 먹고 싶어요. 칼국수 주세요. 잘하네. 이게 뭐예요? 아, 버섯. 송이 버섯. 아, 송이 버섯. 이거 향이 너무 좋아요. 송이 버섯에 먹기 뭘 버섯? 송이가 버섯?
몸에도 좋은 거예요. 아, 이건 굴. 오이스터. 아, 네. 굴. 그거 원래 안 먹는데 이건 맛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한국말 잘해요? 엄마가 한국 사람이에요. 아빠는 영국 사람. 한국에 엄마 공연 보러 왔어요. 이제 열밤 있으면 집에 돌아가야 돼요. 아, 예.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아, 그건 오이 소박이. 아, 그거 저 친구가 다 맞는 거예요. 아, 맛있어요. 죽여요. 아, 저 친구예요. 부산 남자라서 좀 무뚝뚝해요. 네. 아까 건 어땠어? 너무 화려해. 그래. 그럼 이거? 이거 예쁘다. 아, 싫어. 너무 번쩍거려. 그럼 네가 골라봐. 야, 반지 같은 걸 꼭 해야 되냐?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랑의 증표잖아. 사랑의 증표? 야, 이런 링 같은 걸로 무슨 사랑의 증표가 되냐? 아, 싫어. 나 안 해. 안 돼. 넌 꼭 해야 돼. 유부남이라고 표시를 해야지. 하, 그러니까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족쇄구나, 족쇄. 아, 됐어. 그날 하루 입고 뭘 사. 나 양복 있어. 아, 그래도 들어가 보자. 나도 사고. 그럼 사고 와. 어디 가서 기다릴게. 알았어. 그럼 스튜디오 가자. 스튜디오? 왜? 왜란? 앨범 촬영 안 해? 앨범 촬영? 야, 됐어. 신랑 여기 보세요. 신부 보고 좀 웃으세요. 그 우스꽝스러운 걸 나보고 하라고? 절대 안 해. 너무해. 반지도 하기 싫다. 촬영도 하기 싫다. 그럴 거면 왜 나왔어? 내가 나오고 싶어 나왔냐? 집에 썸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지. 어떻게 나왔든 기왕 나왔으면 좀 참고 맞춰주면 안 돼? 계속 짜증내고 싫다고만 하고 하루 진종해. 야, 왜 이래? 길에서 창피하게. 창피해? 야, 나도 창피해. 반지 가게 사람들이 날 뭐라고 생각했겠어? 왜 계속 나만 네 눈치 보면서 맞춰야 돼? 맞추지 마. 안 맞추면 나까지 안 참으면. 아, 이래서 결혼하기 전에 커플들이 많이 깨지는구나. 뭐? 분명히 말해두는데 결혼해도 난 너만 못 봐. 너한테 못 맞춰줘. 언젠 나한테 맞춰줬어? 아, 진짜 어머니 때문에 이게 뭔 짓이야. 어머니 때문이 아니잖아. 그럴 거면 결혼하잔 말은 왜 했어? 그러게. 나도 왜 그랬는지 후회 막급이다.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예복도 못 맞췄어 아직? 집에서도 말도 안 해. 마주치면 막 피하고. 뭐야, 며칠 남았다고. 결혼하자 그런 거 후회한대. 다시 생각해보자. 아니야, 백승조 원래 까칠하잖아. 말은 그렇게 해도 속마음은 아닐 거야.
아, 영어 끝났는데요. 어, 승조. 어서 와. 아, 앉아. 아이고. 책 보고 계셨어요? 어, 뭐, 아빠가 딸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얘기도. 아, 근데 이 시간에 웬일이야?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유. 아, 얘 이거 이쁘지? 얘 여기다가 둘이서 커피 마시면 너무 좋겠다. 응? 네, 이뻐요. 왜 결혼 앞둔 신부 얼굴이 그래? 승조가 속썩여? 아니에요. 아, 이쁘다. 어, 아빠. 어, 하냐, 뭐해? 어, 그랬어? 그럼 잠깐 나와봐. 지금? 왜? 무슨 일 있어? 데이트? 아, 알았어. 지금 바로 나갈게. 어디 가는데? 지금 어디 가는 거야? 가보면 알겠지. 할머니하고 엄마한테 인사드리고 싶었어. 난 바빠서 생각도 못하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 할머님, 손자 사위 왔어요. 마음에 드시죠? 나 우원이 벌써부터 말 안 들어서 큰일이에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데리고 살게요. 미워. 미워? 좋아. 고마워. 엄마, 할머니, 나 시집 가. 사회는 경수 선배가 봐주기로 했고, 주례는 하지 말자. 그리고 신혼여행은? 우리 신혼여행 어디로 가? 꼭 가야 돼? 시간도 없는데? 또 그런다. 아, 그래 그래.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응, 이태리? 아니면 로마? 로마? 로마 같은 소리라네. 농담이고, 어, 외국은 아니어도 바다 건너 섬은 갔으면 좋겠다. 섬. 그래, 그럼. 여의도 어때? 여의도? 왜? 여의도도 섬이었어. 아니면 밤섬. 아, 뚝섬.
쪽성. 아 귀찮아. 그래 그럼 이걸로 결정하자. 이거 흔들어서 똑같은 그림 3개 나오면 네가 가고 싶을 때 가자. 알았어. 근데 이거 확률 적은 거 아니야? 아니야. 제주도. 이제 내일인데? 모르겠어. 아직 실감 안 나. 가방은 쌌어? 응, 뭐 대충. 짠! 뭐야 이게? 빨리 와. 어쩜. 선물은 팍팍 뜯는 거야. 알았어. 야야, 우리가 자료 검색진 해봤거든. 근데 신혼 첫날 밤 가장 중요한 게 이 속옷이랑 잠옷이래. 그리고 향기. 아, 봐봐. 네가 먼저 샤워를 해. 라라라, 승조 오빠. 그다음에 이 속옷을 섹시하게 이렇게 입는 거지. 야, 그다음에 너는 향수를 칙칙 뿌리는 거야. 화장도 살짝 하고. 아, 샤워할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뭔데? 절대 콧노래를 불러서는 안 된다. 왜? 남자가 쫀데 너무 세 보여서. 아. 야, 백승조 키스 잘해? 뭐야? 아, 백승조 키스 잘해? 야. 어떻게? 저기 이거. 어머 이게 뭐예요? 은수저하고 반상규입니다. 야, 이걸 왜 했어? 아무것도 안 해도 이건 하는 거라더라. 저기 이불도 한 채 샀습니다. 방에 있는데 마음에 드실지. 아우 참. 사돈, 잘 부탁합니다. 네. 저도 잘 부탁합니다, 사돈. 불러봐요. 자? 아니 결국 하네 우한이랑. 그러네. 왜? 싫어? 아, 그렇지 뭐. 우한이 머리도 나쁘고 덜렁이고 무엇보다 바보잖아. 수영도 못하면서 나 구하겠다고 뛰어들고 형한테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좋다고 웃고. 난 우한이보다 훨씬 이쁘고 똑똑한 여자랑 결혼할 거야. 그래. 근데 형이랑 우한이랑 결혼하는 건 찬성이야. 난 형을 정말 좋아하지만 솔직히 형 성격에 문제가 좀 있는 건 사실이잖아. 그래서 형은 딱 우한이 같은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해. 잘하는 거야. 축하해. 지금 억수로 행복하다. 왜냐면은 아니 네가 지금 억수로 행복할 거 아이가. 네가 행복하면은 내도 행복하니까.
축하한다, 오하니. 이 품 꿈꾸고 해보자. 뭐야, 밤새 잠 안 자고 얘기하자더니. 나 아빠는 아빠도 아빠 고마워 나 이렇게 잘 키워줘서. 울면 안 돼. 너 눈 부으면 내일 다른 사람들이 신부 안 이쁘다고 흉본다. 아 울지 말라니까. 좋은 날 왜 울어. 아빠도 웃을 거야. 너도 내일 웃어야 돼. 홀에 비비동 딸 간날 울면 괜히 궁상 맞다. 알았어. 웃을게. 그래. 아빠. 응. 우리 발 맞춰볼까? 미나 일로 와요. 나 미나랑
결혼하다니. 넌 진짜 대박이다. 성공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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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따 보자. 네. 와주셔서 감사해요. 예쁘네. 나도 좋다. 너라서. 응? 백승조가 나 아닌 너 선택해서 좋다고. 그래, 이런 남자라 내가 좋아하지. 그런 생각이 드네. 어렵다. 뭐 어려워. 백승조 여자 보는 눈 있네. 그런 뜻인데. 혜라 행복해야 돼. 나 샘나서 빨리 결혼하고 싶어지게. 노력할게. 야, 노력하지 마. 나 너 노력한다 그러면 겁나. 오한이 끈기, 참을성. 거기다 오한이 노력까지 하면 다 죽었어. 그래. 축하해. 고마워. 이따가. 이따 봐. 왔냐? 야, 백승조 언니 육수 좋은가 보다. 입 찢어지겠네. 멋있다. 그럼. 니 조심해라. 한이가 내 보고만 바뀔지도 모르니까는. 어? 막판에 내 한이 손잡고 뛰쳐나가는 수가 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부터 우리 저 신랑 백승조 군과 신부 오한이 양의 결혼식이 어떻게 하자. 진짜 근데 떨려? 응. 아이고, 괜히 또 실수하지 말고 뭐 반지를 놓친다든지 드레스 밟고 넘어진다든지.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결혼 축하 선물 줄까? 선물? 응, 뭔데? 오늘 결혼식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서약을 그 직접 이 당사자들끼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나 백승조는 신부 오한이를 맞아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나 오한이는 신랑 백승조를 맞아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여기 신부 아버지는 저 코올리게 때부터 친구입니다. 중학교 때까지 이 친구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신세도 많이 졌죠.
그때도 그랬고 또 다시 만나서도 그렇고 세상에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사람 또 없을 거다 늘 생각했었는데 이 훌륭한 친구가 이제 사돈이 됐습니다. 친구야, 귀하게 키운 딸 허락해줘서 정말 고맙다. 무슨 말을 해줄까 생각을 하다가 제 짧았던 결혼 생활을 돌아왔습니다. 결혼식 날 눈이 그렇게 많이 왔던 거라 크리스마스 날 밤에 팔고 남은 국수 같이 먹으면서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던 거. 그리고 우리 한이 낳고 집사람은 웃고 나는 한이 안고 막 울고 그랬던 거. 그런 게 기억나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아마도 서로 같이 겪은 일들이라 그런 것 같네요. 우리 장모님이 늘 노아의 달팽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지가 가야 할 길을 알고 또 그 길을 웃는 얼굴로 가는 아이입니다. 혼자 있으는 게 항상 안타깝고 미안했는데 오늘부터는 저렇게 듬직하고 멋진 신랑이 같이 가주니까 가슴이 쫙 펴지면서 든든하네요. 성주 고맙다. 우리 한이랑 끝까지 같이 가줘. 반지 교환 순서입니다. 네. 자, 우리 저 신랑 신부 반지 교환해 주시죠. 백승조 사실은 나 많이 좋아했으면서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뭘? 뭐라는 거야? 두 번째 키스 빗속에서가 아니라 펜션에서였지. 자고 있는데 치사하게. 그랬으면서 내 숨은 뭐야? 야, 여러분 신부 진짜 대담합니다. 와, 야. 내려서 바다 보고 가면 안 돼? 보고 가자. 어? 바다 보고 가자.
무슨 남태평양에 온 것 같아. 어쩜 바다가 저렇게 파래? 왜? 아직도 하나 써? 다 봤으면 가자. 다음은요, 저 우리 선남선녀 동갑내기 신랑 신부의 성장기를 영상으로 준비하셨다고 하네요. 그 앞에 있는 음식도 계속 드시면서 편안하게 우리 좀 같이 감상하시죠. 이야, 정말 아기 때부터 정말 미모가 아주 남달랐습니다. 이에 이 아기는요, 무럭무럭 자라고 저렇게 의젓한 사내대장부가 엥? 저게 형이야? 그래, 형이야. 아우, 후련해. 아우, 난 정말 이제 비밀 갖고 못 살겠어. 예, 승조야, 너도 이제 가볍게 살아. 응? 자유롭게. 어머니도 참 너무하셨지. 한성질 하는 거 뻔히 아시면서. 야! 야, 너 어디 가! 야! 야, 너 어디 가! 도대체 언제까지 따라오실 거예요? 아, 참, 그게 자, 해라. 배 안 고파? 아까 보니까 아무것도 안 먹던데. 밥 사줄까? 내가 생각했던 호텔이랑은 다른데 되게 예쁘다. 우린 저기다. 아, 짜증나. 무슨 남자 그렇게 길 눈이 어두워? 내 눈이. 어머, 웬일이야? 여기 묵으세요? 기억 안 나요? 아까 비행기에서 우리 나란히 앉아왔는데. 안 돼. 아, 체크인, 체크인. 어. 호텔 정문도 못 찾아가지고 후문으로 들어오게나 만들고. 아, 미치겠어 정말. 어머, 아깐 계속 옆자리에 있어서 몰랐는데 정말 잘생기셨다. 배우해도 되겠어요. 아, 저 그럼 먼저 갈게요. 가자, 가자, 가자. 어, 저기요. 진짜 좋아하는구나 핫도그. 아주 해라는 핫도그 별로 안 좋아하나? 우리 딴 거 먹으러 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드세요.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줘. 눈꽃. 네? 어? 이거 뭐야? 뭐야? 핫도그 먹기 대회. 10분에 30개 먹으면 뉴욕 대회에 참가할 수 있... 뉴욕 간대. 자격이 20살부터 40살까지. 와, 나 간신이 된다. 나 21이니까. 그치? 야, 이거 해라. 그러니까 10분에 30개면은 20초에 한 개만 먹으면 되는데 이거 안 되나? 어,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 나가시게요? 아, 저런 건 나가줘야지. 자, 봐봐. 핫도그 10컵 먹지. 그다음 미국 뉴욕까지. 그리고 우승하면은 막 상금도 막 되게 많이 탈 수 있는데. 헤라, 내가 저 우승해갖고 상금 타잖아. 헤라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아, 우리 저 연습해보자.
내가 이거 먹을 테니까 저 1부터 그냥 20까지 세. 알았지? 자, 하나, 둘. 웃었다. 저 그날 몸살 안 났어? 테니스 그렇게 엄청 오래 쳤잖아. 아니 뭐 그 정도 가지고 왜? 그 정도라니. 4시간이나 쳤으면서. 4시간이나 있었어요, 선배? 어? 먹자, 핫도그. 여기 되게 좋다. 바다도 코앞이고 엄청 이쁘다. 저기 나 노력할게. 여러모로 많이 부족하지만 노력할 거야. 좋은 아내가 될게. 분위기 좋은 것 같아. 어? 아, 그 방이시구나. 우리 방은 여기예요. 진짜 인연이다. 어? 이벤트가 있는 촛불 정차는 뭐예요? 저희 호텔에 오시는 신혼부부들한테 제일 인기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우선 식사만 하시는 거로도 되게 만족해들 하실 거예요.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연어 훈제, 흑돼지, 오겹살, 구이, 랍스터, 시저 샐러드 외에 라이브 뮤지션 연주, 즉석 사진 서비스. 이걸로 할까? 오늘 같은 평일에는 또 최고급 와인 서비스가 무료로 추가됩니다. 정말요? 촛불 켜놓고 식사하면서 공짜 와인까지. 괜찮다. 어때? 그래요. 오늘 저녁은 이걸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방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여기 연못 옆에 레스토랑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두 분 말고 한 커플이 더 신청하셨는데 딱 두 커플만이라 더 오붓하시겠어요? 또 있어요? 신혼부부가? 어머, 어쩜 좋아. 신혼부부를 위해서 호텔에서 마련한 이벤트가 있다길래 뭐 시시하겠지 했거든요. 너무 낭만적이지 않아요? 우리 인연도 진짜 보통 인연 아닌가 봐요. 안 그래요? 그냥 공항에서부터 같이 올걸. 우리 엄청 헤맸거든요. 아, 길눈이 좀 어두워서요. 길눈만 어두워? 근데 둘 다 어려 보이는데? 네, 21살이에요 이제. 어머, 우리 다 갑이다. 우리 인연이다 진짜. 근데 결혼 엄청 빨리 했다? 네, 뭐 사고 쳤나? 우린 11살이나 차이 나거든. 근데 더 나 보이지. 드세요. 예. 와인도 잘 따른다. 아, 동갑이니까 말라도 될까? 마음대로. 자기 무슨 막걸리 마시니? 아, 내가 와인 먹을 줄을 몰라서.
그러니까 웬 술을 그렇게 많이 먹어. 아. 괜찮아? 자, 삼계탕국수 마십니다. 아, 포크 주세요. 포크? 이게 무슨 스파게티가? 어? 음식은 다 먹는 법이 있는 기다. 이런 국수는 응? 이 젓가락으로 이렇게 후룩 후룩 이래 먹어야 제맛이지. 자, 하나. 저 젓가락질 못하는데. 마, 너는 엄니가 한국 사람이라며 젓가락질도 안 배웠나? 자, 이 젓가락질은 응?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원리. 원리. 지렛대 원리 하나. 지렛대. 아, 그 젓가락을 이쪽에 딱 걸고 힘은 여기다가만 딱 주는 게다. 여기랑 여기. 어? 그러고 나머지 한쪽은 여기다 걸고 이것만 이래 이래 움직이는 거야.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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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자, 너희는 어디를 보러 사람이 설명을 하는데? 자, 거기 말고 여기다가 여기 여기. 어디요? 그래. 건물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젠네 대사원 본따서 만들었네. 젠네? 응. 서아프리카에 있는 이슬람 사원인데 진흙으로 만든 건물들 중에 세계에서 제일 크대. 아, 진흙으로. 와. 진흙으로 어떻게 이렇게 큰 건물을 지었지? 1년에 한 번씩 진흙을 덧발라주는 날이 있어. 저기 툭산한 거 보이지? 아. 저걸 밟고 올라서서. 아, 진흙... 그렇구나. 승조 씨는 어쩜 그렇게 아는 게 많아? 의대생이라 그런가? 같이 다니면 재밌겠다. 꿉부터 다녀야지. 아, 괜찮아? 자기 어제 와인 두 병 혼자 다 먹었어. 알아? 아, 그래?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것도 봐봐. 이보세요. 예. 남편이면 아내 관리 좀 잘하세요. 그쪽 부인 때문에 저까지 이게 뭐예요? 아, 미안해요, 한희 씨. 저도 사실 걱정이에요. 승조 씨가 우리 현한테 빠질까 봐서. 에? 승조가요? 치, 우리 승조는 저딴 여자한테 관심도 없어요. 특히 저렇게 들이대는 여자. 저딴 여자라뇨? 아, 들이대다뇨? 우리 현아가 부침성이 좋고 애교가 많아서 그런 오해 종종 봤는데 어린애처럼 순수하고 착한 아이예요. 저한테 정말 과분한 여자란 말이에요. 어머, 저 두 사람 잘 어울리는데? 우리 여기 다 보고 성박물관 안 가볼래? 거기 엄청 재밌다던데. 가보자. 응? 가자. 안 사도 될 것 같다. 내려놔. 아까 쳐다보면 못 봤어? 아이, 둘이 부부잖아.
이게 뭐야? 오늘 엄청 다녔다. 박물관만 해도 몇 개야. 안 피곤해? 운전까지 하느라. 먼저 씻을래? 어? 에이, 그럴까? 아, 어떡해. 드디어 때가 왔어. 누구세요? 나야. 문 좀 열어봐. 뭐야? 우리 샴페인 한 잔씩 하자. 이거 되게 좋은 거야. 좀 늦으셨네요. 와인이라도 한 잔씩 갖다 드릴까요? 됐어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이게 뭐야? 사진도 한 장 못 찍고. 아마 그건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어? 왜? 여기 와서 너랑 단둘이 있은 적이 단 하루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오늘은 우리 둘만 다니자. 어? 그래. 정말? 이뻐 이뻐. 이래서 백승조가 나랑 결혼했구나. 승조씨, 승조씨. 뭐야, 누구야? 글쎄. 승조씨 좀 도와주세요. 아, 모르겠어. 아, 다 아파. 현아야, 좀만 참아. 여기야? 아니, 거긴 아닌 것 같아. 그럼 여기? 여기야? 싫어. 만지지 마. 그만해. 여기야? 여기. 여기가 아파. 그만해! 저딴 여자 몸에 손 대지 마. 뭐하니? 지금 뭐하는 거야? 싫단 말이야. 네가 다른 여자 몸에 손 대는 거 싫어. 뭐하니? 넌 의사가 될 사람이랑 결혼한 사람이야. 근데 지금처럼 아픈 사람 몸에 손 대는 걸 싫다면 어쩌겠다는 거야? 창피하지 않아? 그게 싫으면 나랑 같이 살 수 없어. 알겠어? 한희 씨, 얼른 쫓아가 보세요. 아유 참, 한희 씨! 드디어 우리 둘만 남았네. 승조 씨, 한희 안 좋아하지? 손도 대고 싶지 않은 거지? 아쉽다. 한이보다 날 먼저 만났어야 되는 건데. 그랬으면 거들떠도 안 받겠지. 어? 이런 데서 만났으니까 할 수 없이 상대해 준 거야.
너 따위가 감히 한이랑 비교하지 마. 놓쳤어요. 둘만 있자더니 혼자 가버리면 어떡하냐? 아직 화났냐? 네가 내 입장이 돼봐. 화 안 나는 게 이상하지. 그래도 난 웃는 게 이쁜데. 너가 웃고 있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져. 간지러워. 야, 간지러워! 하지마! 야? 간지러워. 하지마! 잘못했어. 미안해. 바보같이 울어서. 그런 일에 질투나 하고. 못나니? 귀여워. 가끔. 이쁠 때도 있어. 어쩌다. 근데 왜 네가 좋지? 별로 이쁘지도 않고 어쩌다 귀여운데. 왜 항상 보고 싶을까?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눈이 예쁘다고 그 미소가 좋다고 언젠가 내가 말한 적이 있나요? 이렇게 마주보고 그대 손잡을 수 있어 정말 난 다행이라. 잠깐 준비할게 좀. 무슨 준비? 그게 여자는 준비할 게. 됐어. 저는 못 기다려.
같이 그래. 피곤할 텐데. 죄송해요. 뭐야? 5시부터 자명종이 울리길래 어떤 아침밥을 해주려나 기대했는데. 형,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봐. 한이야, 너도 앉아. 오늘 씻고 먹을래? 네, 죄송해요. 무슨, 전혀. 아, 도서관 갈 거지. 금방 씻고 같이 가. 간호학과 전과 공부하려고? 네. 아들은 의사고 며느리는 간호사고 너무 멋지다. 아니에요. 간호학과 결혼이 생겨야 시험을 볼 수가 있대요. 안 생기면 아예 못 볼지도 몰라요. 어머 정말? 본다고 붙어? 차라리 못 보는 게 낫지. 백은조, 너 말버릇 고쳐. 이제 형수님이야? 맞다. 혼인신고 해야지. 글쎄요. 아 무슨 대답이 그래? 바쁜 건 아는데 바빠도 일에 순서가 있지. 예, 한이야. 너 이따가 승조랑 같이? 생각 좀 해보고요. 뭐? 아, 무슨 생각을 해? 호적에 전해서 올리는 거요. 좀 더 두고 보고요. 예. 지금 그게 신혼여행까지 갔다 온 녀석이 할 소리야? 아, 그거야 어머니가 강제로 등떠민 거고요. 백승조!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한이 아버님이 안 계시니 다행이지. 왜... 뭘 생각해보고 싶은데? 글쎄. 아, 그냥 뭔가 굉장히 찝찝해. 계속 등 떠밀리는 느낌이야. 너도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 그런가. 아, 그럼 어떡해. 아, 간호학 전과. 너 전과 시험 합격하면 그때 하자, 혼인신고. 그거랑 혼인신고랑 무슨 상관이야? 말도 안 돼. 왜? 자신 없어? 겨우 그 정도 각오로 덤빈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결혼 안 생기면 아예 못 볼지도 모른다니까? 나겠지, 언젠가. 뭐야? 전과 시험에 합격해야 호적이 올려줘. 그래, 해버리면 되죠. 혼인신고. 나 미스터봉 좋아해요. 뭐? 한눈에 반했어요. 그런데 미스터봉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 진짜예요? 그나저나 좋겠다. 스캔들도 나고 아줌마가. 질투? 질투한 거 맞지? 그치? 아니라니까. 에이, 맞으면서. 그날 이후로 그리스가 드마다. 아, 네 뭐고 봉준거? 네 와, 너 있노? 미친 거 아이가? 나 전과 신청했다. 이번에 합격하면 크리스마스 때 데이트해줘. 야, 뭐해? 이리야. 은주야. 아, 우한이랑 데이트하고 싶어 미치겠다. 늦었다. 참아내던 눈물이 심장 깊이 파고들어. 다 해줄 수 있어. 상현 씨가 원하는 거 전부 다. 내 사랑이 날 떠나고 있어. 모윤이에요. 성은필 씨가 네 남편이었니? 김 박사님 남편분과 모윤이가 어떤 관계죠?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대체 내가 뭘 모른다는 거야? 내가 뭘! 기다려. 차차 알게 될 텐데.